냉채 간식.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저에게 식빵은 사랑이에요. 요리고수 임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간식 러스크입니다. 예전에 단식하고 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단맛이 땡기고 너무 탄수화물이 땡길 때 이 러스크를 하나 먹고 행복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입에 넣고 살살살살살 녹여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제 모습이 좀 귀여웠었는지 남편이 탱글에 먼 러스키 집을 들려 그 러스크를 하나씩 사다 줬고, 어쩔 때 기분 좋을 땐 두 봉지씩 또 사다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러스크가 맛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귀여워하며 웃었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만 지금은 서로 쓴 미소만 짓는답니다. 그럼 우리 러스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러스크의 중요한 식재료는 버터랑 설탕이에요. 먼저 버터를 녹일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30초. 자, 이렇게 버터를 녹였어요. 팬에 설탕과 물은 동량으로 넣어주십니다. 시럽을 저으시면 시럽이 단단해져요. 시럽은 절대 저으시면 안 됩니다. 삑삑삑. 이제 분노의 바글바글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바글바글바글. 저희는 오늘 황설탕 사용했고요. 좀 더 진한 맛과 진한 색을 원하시면 흑설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준비된 시럽을 버터에 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시럽이에요. 저희는 오늘 바닐라 시럽 쓸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자, 빵은 어떤 모양에도 관계없어요. 저희는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모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물 식빵에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걸로 한번 이용해 봤고요. 사랑스럽네요. 이 아이들이, 반짝반짝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나가길 바래요. 그래서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지금 구워 볼 텐데요. 180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굽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그만큼 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한번 뒤집어 줄게요. 살살 조심. 180에서 7분 굽겠습니다. 이렇게 겉이 바삭한 브라운 색깔이 났어요. 러스크는 정말 사랑이에요. 자,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내 사랑 러스크 완성이에요. 제가 빵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좋아. 정말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 더 준비할 게 있어요. 그 시절 먹었던 삼각 커피 우유 한 입 먹고 내 사랑 러스크와 너무 맛있어. 한 번 더.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쿠키도 아닌 것이, 빵도 아닌 것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쉽고 맛있는 러스크 꼭 만들어 보세요. 안녕. 먹어요? 안 돼요. 먹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어요? 참아, 참아. 먹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참으세요. 냄새만이라도? 정말 좋아.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감성을 택했습니다. 예쁘게 요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쁘죠? 모양이 딱 예쁘게 나오세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